대장 분비를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이번 인터뷰를 보면 특검보다는 검경 수사를 신뢰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. 야당에서 말하는 특검 주장에 함께 동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제가 그 선호한다기보다는요. 지금 이 사건은 저는 크게 두 가지의 핵심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첫 번째는 오늘 저희가 이 공약에 발표한 것처럼 이 기득권 카르텔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정치권 또는 전직 사법계 인사들 또 전직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 모여서 만든 기득권 카르텔이죠. 두 번째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처리 문제, 이 두 가지입니다.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대선 후보와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어서 제가 검경 합동수사를 얘기한 것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빠른 시간 내에 이 사건에 대한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고쳐야 될지를 밝히고 또 만약에 그 대선 후보가 관련이 있다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밝히는 방법이 검경 합동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. 만약에 그와 같은 방법들이 또 미진하다면은 당연히 특검을 도입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되겠죠. 그렇지만 우선 지금 이 대선 지금 뭐 130여일 남은 과정에서 빨리 이 사건에 대한 실체 규명이 우선이고 또 관련되는 대선 후보가 어떤 뭐 형법상의 또는 도의적인 또는 정치적인 또는 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을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. 그렇지만 뭐 특검 미진하다면 특검의 도입도 전혀 배제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황무성 녹취록에도 나름대로 정황 증거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기득권 카르텔에 이재명 후보도 포함이 된다고 글쎄요, 그 제가 뭐 구체적인 그 사실 규명과 이 팩트에서는 좀 더 봐야 되겠죠. 분명한 거는 이겁니다. 제가 부총리를 할 적에도 위임 정결 규정이 있어서 밑에 있는 간부들에게 많이 그 위임을 합니다. 뭐 실장이나 또 국장한테 위임할 때도 있고요. 어떤 경우도 그 일로 인해서 그 위임으로 인해서 생긴 일에 대한 책임은 그 전결 위임을 받은 국장이나 실장 책임이 아니라 기관장인 제 책임입니다. 왜냐하면 제가 내려야 할 위임 권한을 실장이나 국장에게 제가 위임을 했기 때문이죠. 그런 논리를 얘기한다면은 모든 일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. 어쨌거나 지금 그 이 사건의 그 기획의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이게 투명하지 않게 이루어졌는지 또 이 배분 구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등등 포함해서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로서라든지 또는 기관장으로서의 어떤 책임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